서울 인사동 간판 없는 김치찌개. 오늘 방문할 곳은 서울에서 김치찌개로 손꼽히는 식당 중 한 곳입니다. 어묵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들어간 김치찌개의 맛은 어떨지 휘리릭 가보실게요. 이곳은 인사 잘하기로 소문난 예의 바른 동네 인사동입니다. 인사들이 가는 동네인가? 뭐 여튼 인사동에 간판 없는 김치찌개집입니다. 야장이라고 야외에서 김치찌개를 먹는 특이한 곳이기도 하죠. 메뉴는 김치찌개 단열 메뉴 하나로 1인 7,000원입니다. 사리 추가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오뎅과 돼지고기가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찌개집인데 반찬에 김치 한 가지가 나옵니다. 겉절이처럼 막 담근 듯한데 겉절이에서 액젓 맛을 뺀 느낌으로 시원하니 맛있습니다. 오늘 아주 나트륨 파리가 될 듯한 식단이네요. 김치찌개 2인 14,000원에 오뎅사리 1개 추가한 16,000원어치의 한상입니다. 기본 어묵도 들어가 하지만 어묵 추가로 어묵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드셔야 이 집 김치찌개 한번 잘 먹고 나왔다 하는 소문이 납니다. 고기 추가가 3,000원인데 추가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고기들이 들어있네요. 비주얼은 뭐 딱히 이거 먹으러 시내까지 나와야 하나 싶은 느낌인데요. 인자동이나 종로 쪽 직장인분들은 거의 다 알 만큼 유명한 곳이라 와봤습니다. 대학생 때 친구와 김치찌개 집에서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가 김치찌개를 왜 돈 주고 사 먹어? 엄마한테 끓여달라면 되지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엄마 미안? 사 먹는 게 더 맛있었어. 여튼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때 그 시절 엄마의 손맛이 그리워집니다. 우리 엄마도 이 영상 보는데 어떻게든 수습은 해야죠. 엄마 사랑해. 어묵에 두부에 앞다리살로 추정되는 돼지고기 등 재료가 꽤 실합니다. 김치찌개 단일 메뉴에 반찬도 김치 한 종류여서 남는 잔반이 적어 부짐하고 신선한 재료들을 쓰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김치찌개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을지도 모를 김치찌개의 맛입니다. 얼큰한 고기 국물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김치찌개도 그런 느낌의 식당이 많은데 이곳은 김치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배있습니다. 묵직하지 않고 가벼우면서 신맛도 과하지 않은 그런 맛입니다. 맞아! 옛날에 김치찌개는 이렇게 시원한 해장국 같은 맛이었지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듯한 맛입니다. 토토로그 자매 채널인 요리조리 쿡쿡에서 사실 이곳 김치찌개집을 다녀온 후 이곳 스타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곳처럼 시원하고 경쾌한 감칠맛은 김치가 맛있어야 되더라고요. 이런 맛 때문에 서울에서 손꼽히는 김치찌개집 아니겠습니까? 묵직한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면 거리가 먼 맛이고 해장국으로 먹어도 될 만큼 해장이 되는 듯한 속 시원한 맛입니다. 유일한 반찬인 요 김치도 배추의 아삭함이 살아있을 정도 도에 막 담근 느낌인데 간이 잘 배어 있고 겉절이 같은 액젓향도 없이 묘하게 입맛 땡기는 맛이네요. 고기를 추가하시면 3,000원에 이 정도 양이 추가로 나옵니다. 밥보다는 술과 술보다는 해장으로 더 잘 어울리는 김치찌개. 오뎅 가득 들어간 김치찌개의 매력 흠뻑 빠지다 갑니다. 이 집의 장점. 이렇게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김치찌개집은 흔치 않을 듯. 아쉬운 점, 위생이 중요시되는 분들은 맨손 스킬로 거부감이 있을 듯. 서울 인사동 간판 없는 김치찌개집 편 재미나게 보셨나요? 오늘 하루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기름진 생활하세요.